또 바꿨다면서요? 아, 멤버들 이름 중에서 네. 직접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네, 한경입니다. 저는 일단 회사 분들이 한국어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도 이제 믹스나인을 통해서 송환겸으로 많이 또 알려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제 본명을 걸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또 한 번 더 다지면서 한겸으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솔입니다. 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1집 때는 멤버들과 같이 본명을 썼었는데, 이제 또 조금 더 임팩트를 주고자 해서 이솔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솔. 네, 소울. 네, 이솔. 네, 이솔. 맞죠. 네. 자, 아, 바로 이제 네, 그들의 탈곡이죠. 1년 7개월 만에 야심작. 네, 바로 Nothing Better의 무대를 함께 해봐야 될 텐데, 어떤 곡인지 좀 미리 살짝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한경입니다. 네, Nothing Better란 저희 타이틀곡은 일단 브라스 사운드와 락 사운드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진 곡이고, 힘있고 강렬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퍼포먼스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 썼습니다. 네, 그리고 Nothing Better 후렴구에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가 나오니까 다 같이 중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독 중에서 아름다운 중독이네요. 네. 자, 그러면 네, 과연 얼마큼 중독성이 강한 노래인지 저도 귀를 기울여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또 준비를. 네, 제가 그 작곡 또 창작 안무 커버 안무 이렇게 하는 게 많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방탄소년단과 네, BTS와 세븐오클락이 또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요? 아, 네. 네, 특별한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제가 예전에 달샤벳 선배님들 조커 분장을 하고 이제 댄서로 잠깐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MC 딩동 형님도 만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달샤벳 쇼케이스 때? 네, 제가 조커 분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때는 안무가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커 분장을 하고 댄서 역할, 댄서를 하면서 이제 그때 아니쥬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또 같이 댄서를 하고 있는 형이 예, 방탄소년단 지민 선배님이랑 친구여서 네, 같이 또 인사를 또 했었습니다. 네, 기억을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같은 연습실이었다. 아, 네, 네, 맞아. 네. 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연습실이 방탄소년단 선배님께서 선배님들께서 이제 한번 연습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네. 기운이 네, 남아있어서 저희를 더 열정을 더 넘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특별한 인연을 만들고 싶군요. 네, 특별한 인연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